점점 재밌어지고 정보도 많이 나오는데 왜 구독자 수는 안 되지 않나 말인가. 제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노트북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두루마리 휴지처럼 술술 풀어드립니다. 블로터 테크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개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게이밍용 PC에서도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 쪽을 많이 구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노트북의 평균적인 성능이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이 개선이 됐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요즘 지포스 RTX 그래픽카드 구하기가 워낙에 힘들잖아요. 네. 채굴 이슈도 있을 거고 여러모로 이제 PC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RTX 3060, RTX 3070 요 정도 수준의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려면 거의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수준이에요. 원래 한 3-40만원 아니면 6-70만원 정도 하던 그래픽카드가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게 들었던 이야기가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는 마치 유니콘 같은 존재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이게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구하려고 해도 구하실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거 엔비디아가 진짜 팔기는 파는 거죠? 실제로 팔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RTX 3060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5분이 아니라 5초도 안 돼가지고 물량이 다 동나버렸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걸 미리 구매한 분들이 이제 약간 좀 되팔이식으로 좀 가격을 올려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아, 소위 말하는 그 되팔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게이밍에서 RTX 3000번대가 탑재가 되니까 네. 오히려 PC가 아니라 아예 그냥 게이밍 노트북으로 RTX 3000번대가 탑재된 걸 사시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픽카드 못 구하니까 뭐 어떻게든 신형 하드웨어를 사려면 노트북을 사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아무래도 노트북은 설계 전력이라든지 쿨링 구조 자체가 데스크탑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에 제약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제약에 걸리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긴 하고 네. 동일한 RTX 3060 노트북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픽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발열 관리가 잘 되면 그만큼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을 높게 줄수록 하드웨어 성능이 잘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전력이 높으면은 발열이 그만큼 많이 발생되고 노트북에서 그 발열을 잘 처리해내야 그 성능을 온전히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력값을 수치화시킨 기준값이 있는데 그걸 바로 TGP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사실은 이 노트북 리뷰보다는 TGP 값에 대한 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MSI GP76 모델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TGP 값이 높은 노트북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군요. 오늘 왠지 교육방송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맨 처음 편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분 노트북계 충무치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오늘 그 모습이 진짜 제대로 발휘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TGP 오늘 이 개념만 잘 배워가시면 여러분들 노트북 고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넷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대사장님, 그래서 TGP라는 게 뭔가요? TGP를 그냥 용어적으로 보자면 토탈 그래픽 파워의 약자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감이 안 잡히실 테니까 토탈 그래픽 파워. 예, 그렇죠. 뭐 굳이 말하면 그래픽 파워. 예, 그렇죠. 그래픽 카드에서 이제 최대한 끌어쓸 수 있는 전력값을 말하는 건데 네네. 일반적인 요즘 최신 GPU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긴 하거든요. 그냥 한마디 요약을 하자면 이 그래픽 카드의 전력을 얼마나 높게 먹일 수 있냐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의 전력을 얼마나 먹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수치값을 표현한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걸 와트수로 환산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래픽 카드의 전력을 많이 먹일 수 있다면 그만큼 성능이 더 잘 나올 거니까 그 말인즉슨 TGP가 더 높을수록 그만큼 성능이 더 잘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동일한 그래픽 카드일 경우에는 당연히 TGP가 높으면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뭐 굳이 자동차로 따지자면 배기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좋아요. 그러면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들었을 때 솔직히 머릿속에 그냥 이해만 됐고 예. 그리고서 마음속으로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준비해온 모델이 MSI GP76이고 아. 요게 최근에 출시된 노트북 중에서 TGP값이 가장 높은 녀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 TGP값이 높을 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또 이야기했던 게 발열 관리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그렇게 되니까 또 뒷판 한번 뜯고 싶어지는데 이거 좀 뜯어도 괜찮습니까? 네, 그럼 먼저 하판을 한번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걸 한번 좀 뒤집어 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사 쪽에 팩토리 실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네. 이걸 제거하게 되면은 MSI에서는 무상 AS가 날아갈 수 있다고 좀 AS 정책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분해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예, 대신에 제가 이거 X-ray 사진 찍은 게 있어서 그걸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찍으신 노트북의 X-ray 사진을 바탕으로 저희가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CPU하고 GPU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GPU 쪽에 히트파이프가 다 집중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사실 CPU 쪽은 히트파이프가 두 개밖에 없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GPU 쪽에 모든 쿨링 구조를 약간 좀 집중한 그런 설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GPU 쪽에다가 설계를 많이 했을까요? 이게 진짜 딱 눈에 보기에도 히트파이프가 이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실제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CPU 쪽에 히트파이프를 많이 넣어주면 당연히 CPU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이 GP76은 GPU 성능에 올인한 거를 택했 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GP76이 게이밍 노트북이에요. 네. 게이밍은 당연히 그래픽 성능이 높은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RTX 3000번대 그래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GP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TGP 값을 최대한 높게 잡아주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게이밍 노트북에서의 그래픽 카드 성능을 맥시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MSI가 구조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한 것이다. 예, 물론 여기다 CPU에다 히트파이프를 더 넣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럼 무게가 무한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타협점 내에서 GPU에다가 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쿨링이 여기 다 넣고 싶으면 사실 넣으면 되는데 그럼 PC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커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설계에서의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게 MSI의 그게 고민이었다라는 게 좀 약간 보이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려워. 약간 어려워. 좋아요.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노트북 지금 RTX 3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노트북을 살 때는 그때는 TGP 값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게 맞는데요. 여기 노트북 제조사에서 TGP 값을 공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의무 표기 사항도 아니기도 하고요. 이걸 확인하고 사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제조사들이 이거 안 넣는다고요? 예, 요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막 TGP가 모아져 있는 여러 정보 사이트를 보시거나 네네. 아니면 제가 노트북 리뷰할 때도 TGP 값을 항상 테스트한 다음에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게이밍 노트북 사실 이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한 100만 원대 초중반에서부터 비싼 거는 한 2, 300만 원대까지 가는 것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이밍 노트북 요즘에 특히나 RTX 3000번대 들어가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네. 일부러 이거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쨌든 이 성능을 잘 뽑아내려면 TGP 값을 잘 보고 사야 되고 그것들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를 잘 참고하시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TGP 값 정말 중요하니까 RTX 3000번대 그래픽 카드 들어있는 노트북 사실 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트북 저희가 이거 한번 가져온 김에 한번 이것 리뷰도 한번 같이 해보죠. MSI GP76이라는 모델이에요. 네. 저희가 게이밍 노트북을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또 MSI 제품을 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한번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MSI는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만들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약간 가성비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만든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P 모델이잖아요. 네. MSI 게이밍 노트북은 주력 시리즈가 GL이 가성비, GP가 중급기, GE가 고급형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GP니까 이제 중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 중에서도 7이면은 17인치, 6이면은 6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이게 6세대라는 건 앞서 1세대부터 5세대까지 이게 계속 나왔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GP 뭐 이제 5세대까지도 나왔는데 이게 신형 7, 6, 6세대라는 소리입니다. 네네. 이게 일반적인 그냥 게이밍 노트북 스펙이라 보시면 되고요. 인텔 i7-10870H 그러니까 10세대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고 8코어짜리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고성능 프로세서라 보시면 되고 램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8GB 스틱 2개가 들어가 있는 16GB 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SSD도 슬롯이 두 개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512GB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트북 그냥 이거 딱 봤을 때 근데 굉장히 묵직해 보여요. 이거 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실측해 보면 2.8에서 2.9kg 정도가 나오고요. 아... 예, 이것뿐만 아니라 충전기를 같이 더하게 되면은 총 3.6에서 7k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거 충전기 이거 제 성능 내서 쓰려면은 충전기 안 갖고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전기 없으면 한두 시간 만에 배터리 다 닳아버리니까요. 완전 광탈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거 3.7kg 이렇게 다 합쳐서 3.7kg면은 이거 진짜 휴대성 그냥 포기하고서 그냥 쓰는 노트북이네요. 그렇죠. 거의 CG모드 노트북이라고도 말하는데 한 자리에만 놓고 사용하는 거고 여기 아예 컨셉이 그냥 뚜렷한 거라 보시면 돼요. MSI도 그냥 이걸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거 들고 다니는 건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들어갔고 네. 그리고 데스크탑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스펙은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벤치마크 결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보여드려야 될 건데 일단 게이밍 성능 같은 경우는 오버워치 같은 중저사양 게임은 200프레임 이상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144Hz 모니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모니터 주사율보다 더 높은 성능을 좀 뽑아낼 수 있고 뭐 최신 AAA급 완전 최고 사양 게임 제가 테스트했던 거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같은 건데 이것도 그래픽 옵션 타협 없이 60프레임 이상 평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가 60프레임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건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최신 게임도 고사양으로 그래픽 타협 없이 돌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이번에도 오버워치 이야기는 빼놓지 않으시네요. 오버워치가 많은 분들이 익숙해 있는 그런 게임이라 가지고 네네. 대충 이게 몇 프레임 나오면 성능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게 짐작하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순위 다시 올랐어요. 4위로 올라갔더라고요. 네, 말에 반박하시려고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셨군요. 네. TGP값은 이게 얼마나 나오나요? 이게 TGP가 140W까지 올라가요. 140W까지 올라갔을 때 게임 성능이 그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RTX 3060 아니면 3070 노트북들은 TGP값이 한 80에서 110W 사이로 맞춰져 있거든요. 훨씬 오버네요. 그렇죠. GPU에다가 몰빵을 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픽 TGP값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무거운 만큼 성능은 좋다라는 건데 그럼 이거 무게 말고 무게는 어쨌든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네. 무게 말고 또 다른 단점 같은 건 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세 가지 정도 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포트가 일단 많이 부족해요. 보시다시피 포트가 좀 부족하거든요. 이게 측면 포트 그리고 후면 포트 그리고 반대편 측면 포트인데요. 사실 데스탑 PC 대용이면은 포트가 훨씬 더 넉넉해야 사용하기 좀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허브를 조금 물려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USB가 3개, USB-C가 하나, HDMI 포트밖에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를 3개 연결하고 싶다 하면 또 허브를 써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죠. 요즘은 또 디스플레이 많이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좀 허브를 써야 되니까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우면은 좀 더 고급 모델인 GE 모델을 사라는 건지 약간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돈 써라. 네, 그렇죠. 그런 말이군요. 자, 이거 소음 문제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소음이야 사실 성능이 워낙에 좋게 나오니까 소음이 네네. 시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소음이 제가 개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은 50dB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 55dB 이상이면 조금 사용하기 시끄럽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여기 56dB 조금 넘게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최고 성능 모드 기준에서는 조금 시끄럽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키보드 쪽도 좀 아쉽다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건 제 개인적인 기준이긴 한데요. 일단 키캡 재질이 살짝은 조금 저렴한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이긴 해요. 이게 뭐 보급형 제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고급스러운 GE 모델로 구매하시면 좀 나아지긴 할 거고 돈 쓰라 이거네. 예, 그렇죠. 돈 쓰라는 거긴 하죠. 진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래서 여기 넘버패드 같은 경우도 방향키가 약간 일부 침범해가지고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는 점도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소소한 단점은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아까 계속 GE 모델을 갖고 비교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GP76 모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RTX 3070 모델은 190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고 RTX 3060 모델은 160만원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가끔 세일할 때 좀 많이 저렴하게 풀릴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10에서 20만원 정도 저렴하게 세일할 때가 있다라고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190에서 180만원 더 저렴하게 한 170만원대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RTX 3000번대 시리즈가 들어간 네. 노트북이라고 그냥 정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좀 비공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RTX 3060 모델 기준으로 이게 140만 원에 풀렸었고 스팀 추가 할인 코드 뭐 10만 원짜리 쿠폰을 줬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 130만 원대에 구매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개이득 보신 거고. 아, 개이득이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MSI GP76 이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TGP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까먹진 않으셨죠? 자, 아무래도 워낙 RTX 3000이 GeForce RTX 3000 시리즈가 워낙에 가격대가 비싸다 보니까 노트북으로 이걸 선회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노트북 사실 때 워낙 비싼 가격이니까 이 TGP값을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해야 비싸게 주고 산 노트북을 제대로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혹은 앞에 계시는 계사장님의 제인테크리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잘 달아주시면 저희가 영상 콘텐츠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사장님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